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이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45에 Who Are You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면서 얘기를 했었죠. 비드클로의 Don't Ask Me 리액션 비디오도 올릴 것이라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비드클로의 Don't Ask Me 오디오 리액션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비드클로의 Don't Ask Me 이후로는 이제 CG 무먼트 쪽에서는 어떤 답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죠? 이대로 일단락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또 서로의 아티스트들 간의 랩 실력도 확인할 수 있는 또 좋은 저는 디스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말 하지 않고 시작을 해볼게요. 비드클로의 Don't Ask Me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ookpart에 아예 Who Are You를 가사에 적용을 시켰네. 제가 봤을 때 랩플로우는 비드클러가 45보다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Who are you? Who are you? It's you. 역시 이 디스전은 래퍼들의 실력을 한 단계 더 높여줘요. 비드클로의 Don't Ask Me 리액션 비디오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의 느낌을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는 나쁘지는 않지만 100%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상대의 어떤 반격으로 이어지는 곡에 대해서 답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급하게 곡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랩플로우 같은 경우는 비드클로가 좀 더 유려했던 것 같고 다양한 느낌을,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려고 랩플로우에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가사는 해석을 해봤는데 이게 뭐 정확한 해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45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 얘기를 한 대로 힙합 음악에 대한 서로의 인식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태도, 정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뭐 자세한 내막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그냥 가사적인 면으로 보면 한국 힙합 씬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힙합도 약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한국도 약간 오지 래퍼들과 새롭게 떠오르는 영 래퍼들 간의 갈등 같은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 래퍼들 사이에서도 좀 젊은 래퍼들은 오지 래퍼들의 음악을 인정을 잘 안 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오지 래퍼들은 영 래퍼들의 어떤 음악적인 태도나 스탠스를 그렇게 달갑게 보는 입장들은 또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은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미국으로 치면 나스 같은 래퍼가 요즘 래퍼 뭐 예를 들면 뭐 릴젠이다, 트리플 레드다 이런 래퍼들을 나스가 보는 입장과 트리플 레드 같은 래퍼들이 나스를 보는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의 이 비드쿨러와 45의 관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비드쿨러는 제가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음악들이 유튜브에 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꽤나 오래전부터 힙합 음악을 만들고 힙합씬에서 활동을 했던 래퍼로 보여져요. 캄보디아 크메르 힙합의 오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오지의 느낌이 있거든요. 누구의 말이 맞건 누구의 말이 잘못됐건 간에 만약에 디스를 래퍼들 간에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은 랩을 잘하는 사람의 입장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이 싸움에서. 그러면 또 CG 무먼트 측에서 어떻게 답이 올라올지가 기대가 되죠. 아니면 이대로 끝이 날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